이번에 그럼 마법 학교에 들어가신다고요? 마법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제가 몇개 보여드릴까요? 네. 제일 중요한 지팡이 있으세요? 지팡이 먼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좀 강한 지팡이와 좀 초보자들에게 좋은 그런 지팡이들이 초보자용으로 그럼 초보자용으로 지팡이를 좀 찾아볼게요. 굉장히 입문용으로 좋은 지팡이에요. 제가 초보 마녀 때 사용했던 지팡이기도 하고요. 아주 추억이 많은 지팡이죠. 이렇게 생긴 지팡이. 보시면 지팡이가 하얗죠?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들처럼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피닉스새 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다른 지팡이와 다르게 색이 하얀색이라는 점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고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지팡이여서 쓰시기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한번 위둘러보세요. 무게감이 살짝 있어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우면서 그립감이 아주 좋죠. 하지만 피닉스에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가격대가 있어요. 초보 마법사한테는 약간 비쌀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넣어놓을게요. 두 번째 지팡이 보여드릴게요.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지방이에요.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만큼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지방에는 유명한 불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마법의 힘이 많이 깃들어있는 그런 지팡이죠.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립감은 아까 거보다 이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아주 작게 편하고 조금 가벼워요. 많이 가볍죠? 아까 거보다는. 그래서 위둘러 쉴 때 발목도 많이 안 아프실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지팡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지팡이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도 마법의 힘이 아주 센 마법의 나무로 만들어져서 엄청 어려운 주문도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 때문에 여자 마법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지팡이죠. 비싸지 않아서 이 지팡이도 초보 마법사들이 많이 사가는 그런 지팡이랍니다. 단점은 이 모양 때문에 세게 잡으면 약간 손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립감은 두 번째. 이거 맞으시죠? 아주 잘 고르셨어요.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아주 능력이 좋은 그런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어디에서든 파는 지팡이가 아니라서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 지팡이를 쓰는 마법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일단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앞을 외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사용법하고 외우는 법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있는 주술책. 신가요? 요즘
학교에는 수정고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좋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 가게에서 자랑하는 수정고수거든요. 이 러브 포션은 그뭐사람의마음을울린다던가뭐사랑에빠지게하는그런러브포션은아니에요. 음식을만들때사랑을넣어서만든다고하잖아요. 음식에넣는러브포션이에요. 음식을만들때이포션을몇방울떨어뜨리면그음식이완전맛있어져요. 그래서 뭐주로요리사마녀들이많이사용을하는데저는제가먹는음식이맛있는거를좋아하거든요다들그러시겠지만그래서이런걸하나만들어놓고몇방울씩떨어뜨려서먹고나죠저희상점이물약도만들어드리거든요혹시나중에이러브포션말고마음을움직이는원하시면제가재료들을알려드릴테니까진짜러브포션도만들어드릴게요이거는직접써보셔야하니까제가샘플을조금드릴게요샘플을
녹색 포션은 힐링 포션이에요. 힐링 포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마셔도 되고 상처에 뿌려도 돼요. 마시면 이 속에 있는 게 치료가 되고 뿌리면 겉에 상처가 치료가 되는 아주 좋은 포션이죠. 주로 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포션인데 비싸서 안에 엄청 좋은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되도록이면 잘 안 쓰는 포션이에요. 이 포션도 직접 주문 제작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재료 목록을 드릴 테니까 재료만 가지고 오세요. 아주 귀중한 약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사러 오세요. 주변에 친구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할 때 많이들 사가시고 나세요. 샘플 드릴게요. 다음 물약은 저주 포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드시려고 해도 재료를 못 구해서 못 만들 거예요. 쓰진 않지만 저희 가게 명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 포션이죠. 유니콘의 피와 빅시의 이빨, 굉장히 위험한 재료들 많이 들어갔어요. 유니콘을 피하시죠. 한 방울만 먹어도 저주에 걸린다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아주 효능이 좋죠. 빨진 않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오늘은 샘플만 가져가시고 다음번에 물약 한번 만들러 오세요. 제가 재료 두고 드릴 테니까 만들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림메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림메이커
유용하게 쓸 것 같지 않나요? 이 드림 메이커도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이제 마지막 드림 메이커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에
유니콘은 사랑을 뜻하기도 하죠. 주문하신 거 보장을 해드릴게요. 하시고 좋은 마법사가 돼서 다음에는 더 하이클래스 마법책을 사러 오세요. 물약도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